인생 살기 싫다. 아, 인생 존나 재미없다. 아, 인생 존나 살기 싫다. 아직 죽을 생각은 없으니까 연탄 치워, 이 씨바 새끼야. 아, 몰라. 요즘은 왠지 모르게 사는 게 재미가 없네. 니넨 인생 재밌냐? 새로 나온 게임? 그게 뭔데? 짐승 친구들 M입니다! 뭐? 짐승 친구들 M? 맛심병! 우리가 나오는 게임인데 완전 재미심병! 참나, 뭔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 텔레비전에 내가 나왔으면 정말 좋겠네, 뭐 이런 거냐? 우리가 나오는 게임 무슨 개뿔! 진짜네? 짐승 친구들이 게임으로 나왔다! 4공치 짐승 친구들을 모으고 성장시키십시오!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대체 누가 우리 가지고 게임을 만들어서 출시한 거야? 누가 만들었는지 뭐가 중요합니까? 아니 미친놈들아! 아무리 그래도 우리 얼굴 팔아서 만든 게임인데 돈은 받아야 될 거 아니야! 얼마 받을 건데요? 어? 글쎄, 게임 주인공이 돼본 적이 없어서 얼마를 받아야 될지 모르겠네. 한 10만원 받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뭐? 10만원? 그건 너무 비싸게 부르는 거 아닐까? 그건 또 너무 싸잖아 새끼야! 우리 몸값이 1800원밖에 안 되냐? 그리고 2000원도 아니고 애매하게 1800원이 뭐야! 개소리 적당히 하시고, 이건 내가 직접 게임사에 전화해서 얘기해 볼 테니까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야, 이 게임 만든 회사 전화번호 좀 찾아서 불러봐! 02-2135-2135-4520-652 여보시오? 여보세요! 지금 뭐 하자는 거예요? 그쪽이 먼저 걸어놓고 뭐 하자는지 물어보면 제가 뭐 하자고 해야 돼요? 아니, 그게 아니라! 짐승 친구들 M 이거 뭐냐고요! 에? 짐승 친구들 M이요? 아니, M이 말고 M이요, M! 짐승 친구들 M이를 왜 중국집에서 찾으셔? 아니, M이가 아니라! 예? 중국집이요? 예, 여기 용궁 반점인데 뭐 장난치려고 간 거요? 야, 이 미친 새다가리 새끼야! 게임사 번호 부르라니까 왜 중국집 번호를 불러! 짜장면 먹고 싶어서요. 이 새끼가! 근데 여긴 군만두 서비스도 없네. 별점 1점 줘야겠다. 짐승 친구들 M을 깔고 우리한테 맛있는 걸 사주세요. 근데 누구세요?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그러니까 이게 뭐 하우징, 캐릭터 육성, 각 캐릭터별 미니게임에 실시간 대전 시스템까지 갖춘 모바일 액션 게임이라고? 그렇습니다. 그럼 이 게임 장르가 대체 뭐야? 그것도 몰라요.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이잖아요. 세상에 그딴 게임 장르가 어딨어! 완전 짬뽕 잡탕이잖아! 장르가 뭐가 중요합니까? 재밌으면 장땡 아닙니까? 참나, 이딴 게 뭐가 재밌어? 이거 할 시간에 로스트아크를 하겠다. 일단 주인님도 한번 해보시면 뭐가 그리 재밌단 건지 이해가 될 겁니다. 뭐 그렇게 재밌다니까 한번 해보긴 하겠다만 내가 볼 때 5분도 안 돼서 그냥 끌 것 같아. 집사 안 잡니까? 5분만 더 5분만 더 시간 순삭! 재밌고 다양한 컨텐츠를 쉴 틈 없이 즐기자!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니들이 알아서 대충 사료 있는 거 퍼다 먹어. 이 맛대가리 없는 사료는 벌써 다 먹었습니다. 아, 그래? 그럼 뭐 오랜만에 결제 한번 해야 되나? 맞습니다. 오랜만에 배달 어플에 결제 한번 드릴 때 됐습니다. 그래. 방금 결제했어. 예! 뭐 시켰습니까? 어? 시키긴 뭘 시켜? 로비 결제했다니까. 이제 이걸로 스타팅 패키지도 사고 스킨도 몇 개 지를 수 있겠구만. 아, 근데 이거 실시간 대전도 할 수 있다며. 그건 어떻게 하는 거야? 이게 실시간 대전이다 이 기발한다! 잘 성장시킨 짐승 친구들로 실시간 대전에 도전하라! 치밀한 심리전을 통해 승리를 쟁취하라! 본격! 익스트림 하우징 육성 시뮬레이션 RPG 실시간 배틀 모바일 액션 게임! 짐승 친구들 M! 지금 바로 사전 예약하십시오!
오우씨, 알테시기 성공했네. 게임까지 내고. 이야, 짐승 친구들이 게임으로 나왔다니. 안 해보고서는 정말 못 베기겠는걸? 응, 근데 안 해. 그거 할 시간에 몬헌 라이즈를 하고 말지. 지발란마! 와, 지발 깜짝이야! 뭐야?